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전철을 상무역에서 내렸는데 제가 이 상무대에서 16주 동안 옛날에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었을 때 훈련하던 곳에 다시 왔다 하고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통일도 할 수 있고 우리 북녘 땅에 다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되면은 만주까지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고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그 컴퓨터를 쭉 좀 정리를 하느라고 옛날에 있던 것들 다 이렇게 다시 뭐 꺼내서 정리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모르는 미국 선교사가 보내준 그 성경의 기적, 이거 도대체 이게 인간이 이런 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동영상을 하나 다시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부터 얘기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거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북한 핵,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북한이 이렇게 핵을 만들고 있는데 저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한반도, 미국, 중국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딱 맞춰서 쏘는데 멀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가네요. 이거를 그거보다 맨 앞에 요거를 좀 위에서 그냥 한 페이지씩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거보다 앞에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머니까 얘가 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로 이게 나오네. 예, 그냥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엄청 두껍죠? 성경책의 제일 짧은 장, 그러니까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입니다. 시편 117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편 117장 읽는 데는 뭐 한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곳, 제일 긴 장, 그거는 시편 119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중앙, 정중앙, 시편 118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117장이 제일 짧고 119장이 제일 길고 118장이 딱 가운데인데 그 118장 앞에 594개의 장이 있습니다. 118장 뒤에 594개의 장이 있습니다. 594 더하기 594는 1118인데 성경의 딱 중간이 118장 8절이다 이겁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딱 중간 111절 8 그리고 1118을 두 개로 나눠보니까 594가 나오는데 성경책 시편 118장 앞에 594장이 있고 그 뒤에 594장이 있고 그리고 119장이 제일 길고 그리고 117장이 제일 짧고 이거는 누가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발견한 미국 선교사가 그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냐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한 일이냐 하는 그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라고 그러시면은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멀어서 지금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갈까요? 거꾸로? 맨 화면. 제가 그 다음에 저게 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북한이 522일 만에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난번 미사일을 쏜 것은 언제냐면은 2017년 11월 29일 날 쏘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뭐 조금 평화가 온 듯 했습니다. 그 평화는 물론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도래를 한 것이죠. 5월 4일 날 저 미사일을 쐈습니다.
저 미사일을 쐈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것은 한경도에서 쐈는데 직선으로 쏘면은 부산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북한은 일본까지 가는 거 쏘지 않았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것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다 맞히는 것을 저렇게 쐈는데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미국의 전문가가 저 그림을 보니까 아, 저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은 한 400수십킬로미터 날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 사람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저 미국 학자가 그랬습니다. 평택이 위험하다. 평택에 미군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그 그림을 보니까 그 크기면은 날아갈 거리가 한 400수십킬로미터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평택이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놈이 발사가 됐는데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터졌답니다. 실패예요, 실패. 쐈는데 터지면 실패죠. 터지지 않은 채로 바닷물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터졌다. 저게 노란색 칠한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5월 4일 날 북한 신문에 난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힘으로만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 가슴 후련하지는 않죠. 올라가다 터졌으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또 쏴야죠. 그래서 5월 9일 날 두 발을 또 쏜 겁니다. 5월 9일 날은 동해바다에서 쏘면은 실패하더라도 바다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5월 9일 날은 땅에서 쐈습니다. 평양 쪽에서 동쪽으로 쏘니까 만약 날아가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북한 마을에 떨어집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실패해서 북한 마을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 거는 두 발이 바다로 들어갔죠. 지금 그 첫날 5월 4일 날 이제 바다 실험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아주 대성공한 것이 2017년 5월 14일 날 쏜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것이 5월 10일인데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대성공을 했어요. 대성공한 날 북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터졌다. 그리고 그 폭탄 이름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손만대에 줄 주체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북한이 저거 우리가 돈 좀 주고 쌀 좀 주면은 이제 폭탄 안 만들 거야. 아닙니다. 북한은 밥을 굶어가면서 저것을 만든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좀 주면은 저거 그만 만들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 그리고 북한은 군인들 모여서 공부 가르칠 때 북한의 핵 전략을 가르칩니다. 핵을 없앨 나라가 핵 전략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핵무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것이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미국이 뭘 했느냐를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미국이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두 발을 쏘자마자 정말 10분도 안 돼서 미국도 한 발을 쏜 거예요. 미국 거는 뭐 그냥 정말 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겁니다. 대륙간 폭탄을 미사일을 쏘고서 저거는 이제 미국 한 방송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그 이 사진을 찍은 건데 take that 영어로 그냥 하면 그거 가져 로켓맨 김정은 별명이 로켓맨이죠. 하드 로켓을 쏴대가지고 별명이 로켓맨입니다. 로켓만 쏘는 놈 그런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저 앞에다가 리틀이라는 말도 하나 더 넣었어요. 꼬마 로켓맨.
별명이 꼬마 로켓맨인데 미국의 폭스뉴스라는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테레비가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뉴스라는 방송국에서 로켓맨 그 폭탄 가지시지 미국 대륙간 탄도탄 맞을래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북한이 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미국이 쐈다는 것은 북한이 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또 쏘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5월 9일 날 또 보는 장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데 아마도 저 망원경 미제 같아요. 미제. 예, 지금 미국이 북한에다가 팔면 안 되는 품목에 망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사가지고 부하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팔지 못하게 돼 있는 물건 중에서 망원경, 피아노, 평면 TV, 그리고 철갑상화 R, 고급 횟감, 이게 뭡니까? 그리고 고급 자동차, 이런 거를 북한의 귀족들을 미국이 지금 목을 조르는 중입니다. 뭐 철갑상화알 같은 거는 북한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팔지 못하게 하는 거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저 계층.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는 저 친구를 적 그리스도라고 쓴 선교사님도 있는 걸 봤습니다. 히틀러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그런 데 속하는 북한에서는 성경책 들고 가다 걸리면 잘못하면 사형당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다 걸리면 사형당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능히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런 인간인데 지금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바로 5월 9일 날 올라간 건데 저거는 성공한 거로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한 400수십 킬로미터 날아간다. 직선거리 그러면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직선거리 그러면은 300킬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휴전선에다 쏘면은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두 번째 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미국이 북한 배를 한 척 잡았습니다. 저 배가 이제 이름이 와이즈 어니스트라고 영문 이름을 가진 배인데 저게 이제 북한 배입니다. 북한 배.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화물선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그 배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기 있는 큰 배죠. 저게 이제 북한에 석탄 싣고 다니는 배인데 저거가 북한은 하도 핵폭탄 만들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석탄을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를 수출하고서 저기 실려있던 그 석탄값을 한 3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33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저거를 팔러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팔러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못 삽니다. 그거 사면 미국한테 벌받으니까 뭐 미국한테 벌받는 게 아니라 유엔한테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째 쏘는 날 5월 9일 날 미국에 가서 잡아버렸습니다. 저걸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느냐. 그 미국의 섬, 미국의 섬에 있는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 배를 끌고 간 것이, 끌고 가라고 명령한 것이 미국 법무부인데, 미국 법무부가 재미있게도, 저거 미사일 쏜 거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우리가 벌을 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 때문에 바다에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다. 남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건을 팔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미국이 그냥 잡아서 끌고 갔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 배가 끌려가는 동안 5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가 더 맞죠. 저거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힘이 비슷한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거는 전쟁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잡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해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뺏어와야지. 잡아가는 거 풀어와야죠.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은 5일 지난 후에 미국은 도둑놈이야라는 얘기만 하고서 다른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저 배를 잡을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법도 위반했고 미국 국내법도 위반을 했는데 미국은 저 배가 미국의 그 달러, 자금, 뭐
뭐 달러를 세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돈 세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잡았고 저 배를 국내법으로 재판을 하고 그 국내법에 어겼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미 판단이 되니까 잡아간 거죠. 그럼 저 배를 청산하겠다 그랬습니다. 청산한다는 게 뭡니까? 배 호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배 호족을 지우면은 우리 주민등록 지워주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은 미국의 젊은 친구가 북한에 관광 갔다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하나 뜯은 거예요. 항상 손을 조치라 이런 거 하나 뜯은 겁니다. 뜯은 이유는 그 어린애가 20살짜리가 미국 사람들이 별거를 다 모읍니다. 북한에 있는 저런 광고판 같은 거 갖고 가면 만 달러 받는데요. 1,000,000원 저거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 뜯은 거예요. 호기가 발동해서. 그런데 그게 북한의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매 맞고 그러다가 뇌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미국 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북한한테 이 어린애를 때려 죽였으니까 벌금을 뭐 우리나라 돈으로 55개인가 그래요. 그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만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5억 달러, 500만 달러가 아니라. 그 돈이 없는데 미국 측에서 이 배 팔아가지고 그 돈을 그 젊은 친구 부모님한테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 비주 볼까요? 북한 중앙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더욱이 저들은 국내법을, 미국의 국내법이죠.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는 후한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주권국가는 어느 경우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을 미국이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배 내놓으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배 내놓기 전에 너네가 잡아간 그 배부터 먼저 내놔. 그 1968년에 미국 군함을 한 척 북한이 잡아갔죠. 뭐 그때는 그 동네가 이제 뭐 군사력이 상대가 안 돼서 미국이 무장도 안 한 배입니다. 그냥 기관총 갖고 밖에 없는 그런 배인데 끌려갔는데 미국은 우리는 공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자기네 영토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끌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미군 병사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1년쯤 있다가 풀려나긴 했는데 배는 북한이 대동강에 띄워놓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반드시 그걸 가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을 관광 간 모든 사람이 봐라. 이 미국이 이렇게 침략자인데 북한은 거기서 이겼다. 이게 상징물이다. 그래서 북한의 반미 교육의 표상입니다. 그게. 근데 미국이 그거 좀 내놓으시지. 바꿔줄까?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그래서 재판 종료 후 선박을 청산할 전망으로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자금 세탁법을 근거로서 압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자금 세탁법.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내법으로 하니까, 저거 보니까 미국이 이제 유엔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배를 잡아갔다는 거는 저거보다 더 큰 그 처벌이 없습니다. 저건 전쟁 직전입니다. 남의 나라 배를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가는데 북한편 누구도, 그 중국은 그래도 해군이 있죠. 러시아도 해군이 있죠. 아무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뭐 북한은 저거를 가서 구해올 만큼 좋은 군함도 없고 미국이 끌고 가는데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끌려간 바다가 저쪽 호주 앞바다에서 끌려갔는데 저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칠한 데까지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한 몇천 킬로미터 되는 겁니다. 몇천 킬로를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미국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끌고 간 배하고 끌려간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쪽 퍼런 연기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그 배가 끌고 간 배고 저쪽 위에 있는 사진이 끌려가기 전 모습이고 저 밑에 있는 사진이 끌려간 후의 모습입니다.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예, 그 밑에 뚱이가 뚝 떠 있습니다. 밑에가 쭉 올라와 있는데 다른 말로 싣고 있던 화물을 다 뺏겼다.
다 뺏었습니다. 미국이 석탄 300만 달러어치 33억 원어치를 미국이 뺏었는데 지금 그거를 어느 배에도 옮겨 실었는데 또 그 배가 우왕좌왕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끌고 가려면 가볍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그 깊이 가라앉아 있던 거를 석탄을 다 빼가지고 가볍게 했는데 저 배가 돈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 돈 가지고 김정은이 선물을 사가는 겁니다. 뭐 맛있는 물건도 사가고 뭐 또 무기도 사가고 그런 거를 여러 번 했는데 미국이 저 배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저거를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다가 요번에 북한이 미사일 두 번째 쏘는 나가서 잡아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날 미국 신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신문입니다. 군사신문이 아니고 경제신문에 미국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하고 신문 길게 새로 나온 무기를 소개를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딴 사진인데 옆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뒤에 저 자리가 누구 앉는 자리입니까? 사장님 앉는 자리죠. 운전기사가 앉고 운전기사 뒤쪽 오른쪽에 이제 앉는데 바로 그 사장님 자리만 뚫렸죠. 위에서 미국이 저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터지지가 않아요. 폭탄인데 터지지 않고 그냥 쇠몽둥이입니다. 가가지고 한 사람만 딱 죽여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저걸 미국이 만들었냐면은 정말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이려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같이 죽는 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미국이 못 속게 하느라고 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니네가 나 죽이면서 옆에 죄 없는 사람도 같이 죽이잖아. 그래서 개발한 무기입니다. 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죽이려고. 우리 저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이 또 신문에 길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거를 미국 사람들이 저거 이제 칼 이름이 긴수라는 칼이 있는데 상표 이름입니다. 상표. 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하듯이 현대 기아 그런 뜻이에요. 저 폭탄을 긴수 폭탄이라고 그런답니다. 긴수. 긴수 칼. 그 밑에 닌자 폭탄 이런 말 쓰는데 그 옛날에 미국에서 만들었던 칼 이름입니다. 그 뒤에 그 다음 페이지. 예, 조개 폭탄입니다. 폭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가 터지진 않으니까 폭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맨 앞에 이 사람하고 같이 세운 거 보니까 1m 80쯤 되는 사람하고 쓰니까 요쯤 옵니다. 그러니까 1m 한 50쯤 되는 그건데 그냥 폭탄입니다. 폭탄이라기보다도 그냥 막대기입니다. 45kg이랍니다. 45kg. 그러니까 45kg인데 그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속도가 있죠. 근데 맨 앞에는 렌즈가 있어가지고 그 렌즈에다가 사람 얼굴을 입력해 놓는 겁니다. 요, 뭐, 오사마 빈라덴 요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사마 빈라덴 얼굴을 거기다 입력시켜 놓으면은 이놈이 쭉 내려오다가 그 얼굴을 발견하면은 칼이 여섯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칼날이. 참 별거를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 얼굴이 저기 입력이 돼 있는 사람은 폭탄 맞아서 이제 물론 죽지만 칼에 또 찔려 죽는 겁니다.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저거를 2년 동안 썼습니다. 2년 동안 6번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미국이 이 테러리스트 6명을 잡았는데 북한이 미사일 쏜 날이 5월 9일인데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5월 9일 날 나오는 신문에 한 열몇 시간 후에 나오는 신문에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저 누구 보라고 썼겠습니까? 김정은이 너 이거 맞고 싶어? 너 이거 맞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뭐 게임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무인 비행기인데 저게 바로 지금 말한 저 폭탄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도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주변에 까뜨고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냥 조용한데 뭐 군함들도 많이 와 있고 뭐 미국 군함들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군인들도 많이 와 있고 김정은이 너 까불면은 요번에 정말 가만 안 있겠어 하는 그런 그 이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이 북한 배들을 다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가 이제 바다에서 저렇게 큰 배라도 이건 완전히 정말 그 더미에서 요만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배들이 가서 뭐 싣고 가서 다른 나라 중국 배한테 팔고 달러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사가지고 가고 이러는 거를 다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뭐 정말 그 이 정말 조그만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저걸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서 번 돈은 전부 김정은 정권만 먹고 사는 데 도움되고 핵폭탄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되지 북한 국민들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VOA라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라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저건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볼 수 있고 뭐 독일 가면 독일어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뭐 다 볼 수가 있어요. 북한 자금줄이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강화할 거다라는 방송이 이제 지금 엊그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동탄호라는 배 한 척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50일 동안 바다에서 떠 있답니다. 그 고문당하는 겁니다. 예, 어디 항구에 가서 정말 그 뭐 바람도 쐬고 새로운 그 육지 가서 뭐 먹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바다 위에서 저러고 있어요. 참 뭐 불쌍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다시 보면 저 배입니다. 저 배. 저것도 지금 미국이 저기 있는 석탄 또 다 압류를 해버릴까라는 그런 방송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가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이 지금 미국이 전방위로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르는데 북한의 목을 조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더 목을 잴 겁니까? 2월 28일 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회담이 결렬됐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을 조를 겁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요. 더 이상 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일이, 그 사람들이 사는 일이 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만약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핵폭탄 포기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용소에 지금 12만 명 잡혀 있다는데 12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을 도모살게 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보통 사람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북한의 병사들 굶어 죽고 맨 마지막에 죽을 사람이 북한의 장교들하고 북한의 귀족들이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목을 조르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대신에 김정은만 못 살게 굴겠다. 그러니까 저 배 같은 거 잡아가는 거는 오로지 김정은 정권하고 북한 핵폭탄 만드는데 직접 쓰이는 거니까 지금 미국이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북한이 왜 이렇게 핵폭탄을 고집하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럴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어떤 폭탄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미국은 왜 이거 북한이 하는 걸 저렇게 막을까? 이런 등등.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정말로 완성했다라고 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느 군부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령님입니다. 대령님은 꽤 높잖아요. 그죠? 딱 손들더니 뭐 교수님, 저도 북한이 핵 만드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이 저렇게 고생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혹시 우리 거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우리 거 맞아요. 우리 거 되는데, 그 우리의 대령님이나 저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예요, 북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그 우리에 포함 안 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할 수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이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북한 같은 데서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아 그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일성이가 말이죠. 핵폭탄을 1954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54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65년째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북한은 과학이 발달된 모양이지 저렇게 핵폭탄도 만드는 걸 보니까 요새 말이죠. 핵폭탄은 대학원생이 만드는 겁니다. 좀 공부 잘하는 대학원생한테 돈 한 만 달러, 천만 원쯤 주면은 엉성한 핵폭탄 만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정부가 자기한테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하고 과학자를 기술자를 대주면은 3개월 만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 수소폭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3개월이면 한국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내일 아침. 허락만 하면 내일 아침에. 그냥 내일 아침이면은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있는데, 김일성이 옛날에 이제 5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국하고 북한하고 남북대화를 1972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72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이제 남북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서울이 꽤 잔살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를 다 까먹었는데 1960년에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80, 240, 800. 80은 1960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달러, 80달러를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1년 평균이 3만 달러가 넘죠. 근데 그때 80달러를 벌었는데 240이 뭐냐? 그때 북한 사람들 1년 평균이 240달러입니다.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800,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지금 뭐 2019년에 보면은 뭐 상대가 내게 다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역사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기에 다 우리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2년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아집니다. 경제력이.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을 불러서 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들이 서울 와서 보니까 뭐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좀 그 자기 나름대로는 좌절하는 겁니다. 좌절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아주 간단해요. 뺏으면 된답니다. 뺏으면은. 그리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네 높은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뭐 우리 뭐 부득이 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같이 뭐 그러면 다 감동하고 눈물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뭐 북한은 괴물이 살겠습니까? 거기도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고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 풀어진 사람들한테 대해서 김일성이가 경고한 말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뭐예요? 남한이 있는 한 모든 평화는 다 가짜야 그런 뜻입니다. 남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그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이거는 북한에서 제일 힘이 센 말은 우리한테는 제일 힘이 센 말이 성경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헌법이 있고
헌법보다 높은 것이 당규약이 있고 당규약보다 더 높은 것이 수령님 교시입니다. 수령님 교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저거를 머리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남한이 있는 한 이건 다 가짜 평화입니다. 남한이 정말로 없어지는 날, 남한의 군인도 없어져야 되고 남한의 선생님 없어져야 되고 남한의 목사님 없어져야 되고 남한 교회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 다 없어지는 날, 그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김일성이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저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저거를 정말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음 페이지. 예. 김정일이 그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젊은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 저기 뭐라고 썼냐면은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든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지 우리는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마 같은 동족인 우리를 쏘겠어? 아, 저거는 미국하고 싸우려는 것이야. 그런데 김정은이 한 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날 미국, 북한이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100% 맞출 수 있는 핵폭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로스앤젤레스 가면 천만 명 삽니다. 미국, 북한이 어느 경우든 미국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날이 왔어요. 그때 북한은 미국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국, 나 남한하고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서울에서 자꾸 평택에 가 있으면서 광주에도 있죠, 미군, 저 미국 공군들 있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못 일으키는데 제발 우리가 하려는 짓을 이제 막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핵이 없을 때는 당신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켰는데 남한하고 말은 안 되고 그래서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 지금 싸울 거요. 근데 미국 제발 남한 좀 도와주지 마시오. 당신이 남한을 도와주면은 또 북한이 지겠지, 6.25 때처럼. 근데 요번에는 우리는 그냥은 질 수 없고 로스앤젤레스는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광주를 살리려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냐? 그건 바보야 라고 북한이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정말입니다. 그럼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이유 한번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랑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100% 이겨요. 그런데 100% 이기는 건 확실하지만은 광주나 대구나 부산 같은 도시 하나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정말 못된 놈이 있어도 우리가 몇백만 명을 희생하고서 그 나라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 한 발이 미국 도시를 맞출 수 있는 날, 그날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 그날이 오면은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국은 할 수 없이 구경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려고가 아니라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가 답인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통일하고 싶은데. 예,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예, 우리가 북한의 그 핵 만드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핵폭탄이 필요하냐. 아까 실험했던 거 부산까지 오는 거 광주까지 오는 거 그건 헛겁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한 발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한 발. 그거 나오는 날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항복해. 미국은 너 이제 못 도와줘. 그러니까 항복해. 나랑 싸울 거야? 예,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다 치면 우리가 100% 이깁니다. 그런데 핵이 있는 날 북한이 핵을 안 쓰겠습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북한이 핵이 있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이 있는 날 우리는 정말 그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김정일의 이론이 아니라 핵 전략 이론에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인데 호주의 공산주의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 나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거 난 다 이해해.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쓴 책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6.25 때 미국이 북한을 너무나 가혹하게 때렸대요. 정말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미국한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지지 않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쓰면은 믿을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credible deterrence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북한을 막 100대를 때려요. 죽을 정도로. 근데 북한도 미국을 한 대는 때릴 수가 있는데 그 한 대를 맞으면 미국 팔이 부러져. 다리가 부러져. 쉽게 해서 그 한 방이 미국의 대도시 하나가 죽는 거. 그건 미국이 못 때립니다. 북한. 그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전쟁 억제 능력. 그래서 북한이 만드는데 왜 미국 너 그거 못 만들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괜찮죠.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줄 때 북한은 그걸 가지고 한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답니다. 왜? 한국은 미국이 못 도와주는데 그리고 북한은 핵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어? 핵 없을 때도 쩔쩔맸는데 뭐 천안함 연평도 때 우리가 더 싸우면 다 이기는데 그냥 거기서 다 멈췄죠. 아유 이거 뭐 더 싸워가지고 더 많이 죽고 복수하면 뭐하나 하고서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이 이민 가고 2천만 명 숙청당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통일하면 우리나라 인구 4천만 됩니다. 지금 그냥 합치면 5,500만, 남한이 5,200만, 북한이 2,300만, 그 둘 합치면 7,500만짜리 큰 나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딱 합치면은 인구는 독일 인구랑 같아요. 군사력은 프랑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오늘 북한하고 합쳐도 남한하고 같습니다. 남한이 100인데 북한이 2입니다. 2.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되면 102가 됩니다. 남한 혼자는 100인데.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10년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영국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북한 빈 땅, 한국의 노동,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일된다면 한 10년쯤 되면은 경제력은 영국, 군사력은 프랑스, 인구는 독일. 그러면 세계적인 강대국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앞으로 한 번 더 갈까요? 그 두 번째 문장. 저기서 나는 남조선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라고 김정은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 저는 김정은이 서울을 못 오는 이유가 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점령군 사령관이 아니거든요. 손님으로는 안 옵니다. 손님으로는 안 와요. 쟤네들이 정말 1945년서부터 그 바라던 목표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서울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오는 것이지 그냥 손님으로는 안 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50배 세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근데 쟤네들이 왜 우리한테 큰소리 치느냐. 그게 김정일이가 그 내가 너한테 큰소리 치는 이유가 여기 있지 하고 썼습니다. 그 빨간 거로 썼는데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직접 한 말입니다. 뭐 말도 좀 거칠게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저 대통령이잖아요, 북한. 그렇게 대통령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는다, 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저거는 우리가 아까 본 얘기입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니네들이 돈만 많지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이겨.
바로 이건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